지금은 어디를 가고 있는 것일까요? 따다! 이렇게 립스틱도 바르지 않고 갈수 있는 곳은 어디 있을까요? 저한테 립스틱은 뭐 최선의 화장이고 최고의 화장이잖아요. 이제 동생이 15년간 알던 동생이 여수로 지금 내려갑니다. 목도 좀 풀까?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이사를 해요. 가기 전에 얼굴을 일단 보자고. 그래서 제가 또 아기가 있어가지고 아기를 보고 있거든요. 남자 동생인데 아내는 출근하고 목사님이셔서 낮에 지금 있어가지고 뭐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제가 우리 라온이와 동생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. 뭐 저희 센터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집이 있어서 10분이면 갈것 같아요. 커피를 사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. 자, 집 가서 만나요. 누구예요? 라온군 누구예요? 안녕하세요. 저는 길라온이라고 해요. 제가 요즘 낯을 조금 가리는데 이제 괜찮아지려고 해요. 아이고, 만나자마자 우리 저는 여수로 떠나요. 여수로 놀러 오세요. 여수로 놀러 오세요. 라온아, 여수 갈 거야? 영혼도 모른 채 가는 거지. 라온 여수 갈 거야? 응? 저기 바닷가로 갈 거야? 진짜 너무 귀여워. 아기 냄새 어떡해. 아, 나 이제 걔좀 크면 이제 사투리 막 팍팍 쓸 텐데 이제. 그치, 거기 사투리지. 나도 사투리 또쓸거 아니야. 얘 이제. 근데 라온이 너무 좋겠다. 지금 앉아 있는 거 봐. 왜 서로 앉아 있어? 천연덕스럽게. 형들도 많고 그럼. 라온이는 어릴 때 그런 정선 너무 좋겠다. 그럼, 좋죠. 바닷가에서 자연 보고, 그리고 그거는 무시 못 목사님 하거든.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그럼 같이 놀면 크고. 좋지. 용순이도 하지. 그렇지. 용순이 이제 내년에 출산.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. 완전 좋지. 응? 그리고 거기 또 부목사님네 애가 넷이라 그러니까 걔네들도 또 엄청. 네 명, 네 부목사님들 합치면 축구팀 만들겠는데? 축구팀이야. 그 부목사님네는 또 그래. 딸, 아들, 딸, 아들 이렇게. 너무 큰 좋겠다. 딸이 고등학생이고 그 밑으로 어? 이렇게 강목사님 딸아들 딸아들이잖아. 어쨌든. 강목사님 아들 딸 그러니까 어쨌든 저기지. 둘둘이잖아. 그렇지, 거기도 둘둘이지. 둘둘이잖아. 야, 다이다이 붙으면 장난 아니겠는데? 무슨 다이다이가. 아, 또 우리가 또 승부수를 거는 걸 좋아하니까. 진짜. 라오나, 맞고 다니면 안 돼, 알겠지? 라오나, 이거 봐. 알겠어? 얘는 안 맞고 다니면. 어디 가도 맞고 다니면 안 돼, 알겠지? 딱 경고 세번 주고. 어? 원펀치 쓰리 강냉이. 나중에 전도사님한테 격투기 좀 어? 배워라. 알겠냐? 맞으면 안 돼. 너무 뜨겁게 하지 말고 40도로 해가지고 그냥 놔둬. 응, 그러려고요. 흥얼거리면 좋게. 응, 그러려고. 아빠가 큰 결정을 했어, 라오나. 야,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셔이. 그러니까 희한하지. 강목사님하고 참 미국 가신 뒤로 되게 그렇게까지 뭐 연결되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. 그럼, 그럼.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돼.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. 진짜로. 가정이 참 힘들었어 이거. 나는 너 마음은 가고 싶지만 이게 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. 그렇죠, 사실. 에휴. 나 그래 안 그래? 잘 생각해봐. 어디에 생각해? 잘 생각해보라고. 색색거린다. 좀 이렇게 또 이렇게 너무 귀여워. 쟤 가만히 있다. 적응했어 이제. 적응. 금방 잘해. 적응했어. 이제 안 웃죠? 안으로 안 좀 이따가 먹여도 돼. 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그때 좀 먹으려고. 시간을 끌다가 먹여야 돼. 왜냐면 그러니까 지네 그렇게 엄마가 저기 오늘 만날 시간이 좀 거기 가서 또 저기 해야 되기 때문에. 저 오늘 바쁜가요? 저 오늘 좀 바쁜가요? 배워서 따뜻하게 해놔. 내가 요런 꼬무리를 언제 만져보고 안 만져봤어? 그지? 응? 아우나, 형아들은 말을 너무 안 들어. 어떡해? 우리
김현서 청년. 우리 김현서 청년 김준서 형은 말을 안 들어. 엄청 컸지. 안녕. 안녕 안녕 안녕. 라온 좋아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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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라온 저 보자. 라온 여기. 안녕하세요. 전 길라온이에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길라온이라고 해요. 저는 길라온이라고 해요. 여수 갈 거예요. 아 귀여워. 왜 이렇게 빠닥빠 되게. 볼이 빨개졌네. 아이고 귀여워. 우리 아버님 이렇게 만나자마자 우리 라온이 어디 가서 어떡해. 안녕하세요. 응? 너무 애기 때는 애기라서 못 만나고. 그러니까. 그때 성원이 결혼식장에서 봤을 때도 한 5, 60일 됐을 때. 까꿍. 그때 진짜. 라온이 까꿍. 목소리 안다고. 그때 누나가 기도해 준 게 얘.